안녕하세요. 소다맘입니다. 코스모스예요. 제가 씨를 뿌려서 심어놓은 코스모스. 이렇게 키가 쑥쑥 자라더니 이렇게 꽃을 피워줬네요. 역시 가을에는 코스모스입니다. 이 코스모스를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. 다들 아시죠? 코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있는 길. 이 노래 다 아시죠? 이 노래가 생각나는 코스모스입니다. 제가 요 씨앗을 7월 달인가? 네, 구입을 해서 이렇게 뿌렸어요.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. 그래서 아, 꽃 색깔이 안 이쁘면 어쩌지? 좀 염려를 했는데요. 이렇게 또 컬러가 다양하게 이런 핑크 스톤도 있고요. 이렇게 와인색도 있고 이렇게 와인색도 있고 아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예요. 오랜만에 저 소박한 텃밭에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직은 이 아이들을 그냥 여기서 키우고 있답니다. 꽃을 피우는 것 가꾸는 정도는 허락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위에는 코스모스인데 요거는 황화 코스모스예요. 제가 한 포트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잖아요. 근데 그 모주는 다 사라지고 요 아이가 새로 아유 잠깐만요. 새로 이게 씨가 얘가 꽃이 일찍 피었잖아요. 아유 꽃이 일찍 폈는데 꽃이 그 나무는 사라지고 요 새 아이가 이렇게 어느새 저는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 꽃 폈을 때 아 씨가 뿌려져서 여기에 싹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잖아요. 씨를 꽃을 이렇게 잘라주지 않고 이렇게 좀 보기 흉해도 그냥 이렇게 놔뒀더니 글쎄 세상에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또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황화 코스모스도 정말 예쁘죠? 이렇게 이렇게 아주 진한 이게 무슨 색깔이라 할까요? 오렌지색 진한 색이라 해야 될까요?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요 황화 코스모스예요. 어머나 세상에 아스타가 이렇게 피었네요.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제가 6월달에 월동하고 난 아이 키가 너무 쑥쑥 자라서 좀 밥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잘라줬거든요. 잘라준 아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꼽기는 했는데 세 개가 잘 자라서 아 이제 세 그루의 나무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6월달에 그래서 요거 영상 올린 거 있는데 어머 요 아이가 이렇게 밥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세 가지만 살았었는데 이렇게 한 아름을 만들어 주었네요. 근데 보니까 꽃은 그때 그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마 안 살고 요거는 요렇게 살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흰색 아스타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거는 그러니까 적심한 아이죠. 적심한 아이가 요렇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요 다 이렇게 꽃망울이 이게 다 피면 엄청 풍성하겠죠? 와, 요것도 보세요. 요건 과연 요건 무슨 색깔일까요? 요거. 아, 요거 보라색으로 피워줬으면 좋겠는데, 그죠? 그러면은 투색 아스타가 될 텐데, 그죠? 저의 소박한 정원에 볼거리가 없다고 제가 그랬더니. 아 볼거리가 왜 없어요? 저 있잖아요 하고 요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. 어느 날 갑자기 요 아이들이 저의 소박한 정원에 이렇게 와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나팔꽃과일 것 같은데 제가 이 꽃 이름이 뭘까 하고 찍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둥근잎 유홍초라고 하는데 그 꽃은 요 잎이랑 달라요. 요거는 이렇게 나팔꽃 종류일 것 같아요. 잎도 이렇게 나팔꽃하고 비슷하고 꽃도 요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자그만해요. 크지도 않고
이렇게 자그마하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자그마하게 생겼고,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. 넝쿨로 이렇게. 넝쿨로 막 여기저기 엉켜있고, 이렇게 여기저기, 저렇게 풀숲에 저렇게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개천 뚝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어있어요. 요 아이들이. 그래서, 너무 예쁘죠. 그래서 풀을 제가 잘라주고 있는데, 요 아이 때문에 지금 그냥 풀을 놔뒀어요. 그냥. 세상에 너무 예쁘죠? 이게 무슨 나팔꽃일까요? 정말 궁금하네요.